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신일교회 50주년 기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희년을 허락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0년 전에 신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시간 주께 나와 신일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긋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오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신일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점점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운데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제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람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50주년 기념 예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에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50년을 향하여 은혜 50년을 향하여 나가는 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을의 하나님 또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거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25명이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자리에 거기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전우동 목사님을 옥상 천막이실 때 모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힘들었지요. 얼마 있다가 부대에서 콘센트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콘센트를 치고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신일교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76년도에 로고 절대만 해도 이제 어려웠겠네.
미아가로 저기로 들어오면 우리가 보모 달아에도 부럽고 연하려는 건 생각나요. 그 뒤에 이제 이건희 목사님을 모실라 그럴 때 이건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내 배를 이곳에서 묶으러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가 다 모내시도 보고 맞고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2001년 7월 1일에 부임해서 올해로 20년째 담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텃밭이 굉장히 좋았고 영적으로는 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있지 않았나. 제가 제자원을 하자고 했을 때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다 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예배, 훈련, 선교, 다음 세대, 소급을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주변에 이사 가서 봤더니 이 신일교회만한 어떤 그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제자 훈련 그 전에는 뭐 어찌됐든 뭐 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지하게 가식적인.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사회에서는 아주 비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깨지게 됐죠. 깨지게 된 계기는 야,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만지시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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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이냐? 그럼 우리 목원들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삶을 들어야 되겠고 이분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래도 이분들이 위로자가 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각자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이웃의 은혜가 되게끔 그런 끼치라는데 2019년에 지역사회 봉사단을 설립을 해서 그 독거 어르신들 주거 환경 개선을 했죠. 뭐 싱크대 교체라든가 도배장판 하거나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우리들은 그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도 감격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감격이 내가 준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도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신일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고 돌이켜보면은 제가 청소년일 때 저를 사랑해줬던 선생님들 그리고 제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모두가 힘들 때 정말 기댈 수 있는 또 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사를 10년째 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부대끼면서 같이 단기 선교도 매번 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N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왜냐면 제가 겪었던 제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냥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고 함께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진정으로 행복해하고 부선생님으로 섬기면서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국에 와서 같이 동역자가 돼서 섬기고 있어요. 리더로서 또 같이 예배자로서 그게 너무 감격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음 세대하고 하나는 지역사회인데 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이 살아야 되거든요. 가정예배 운동 버리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세대가 통합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그것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아까 그것은 교회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우리 교회의 어떤 미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5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참 선신했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50년 있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은혜롭게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변화되고 내가 엄마의 젖줄을 먹듯이 이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먹고 잘하고 있구나. 말씀의 어떤 깊이와 재미를 알려줬던 교회이기에 되게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이다. 사실 힘들 때 교회 생각부터 나요. 정말 근데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감사해요.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나는 신일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 가도 신일교회가 좋은 거예요. 은혜의 50년, 더 은혜의 50년. 5월 30일 신일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주택, 박광래, 전영숙, 민찬송 성도님께서 새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 1, 2, 3, 4, 5부 예배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도 비대면으로 함께 참석합니다. 예배 후 50주년 기념품을 1층 카페에서 드립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교족부상 세대주 성함이 기억부터 비읍까지로 시작되는 분은 우측 라인으로 시옷부터 희읍까지로 시작되는 분은 좌측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성함을 체크하신 후 세대당 한 개씩 수령하고 새가족 환영실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50년사를 추가로 원하시는 경우 한 권당 만 원씩 카페에서 판매하며 수익금은 미래 자립교회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기념품은 6월 6일 주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주중에는 교구 목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목자가 수령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신일교회에서 맞춘 50주년 기념 마스크를 드립니다. 신일교회는 50주년을 기념하여 헌혈에 동참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타이어 프로 주차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사전 문진을 받으신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헌혈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일교회 50년 역사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수고하신 편찬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공모전 신일을 기억하다 상상하다에서 신일 대상의 127목장 최우수상 다음 세대 이유리 이예림 청년국 임소영 작년 신여수아 선교사 특별상으로 오은순 권사 신일 3호회가 수상하였습니다. 소한 소진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한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헌금 1110만 천원을 전달했습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사역은 지혜롭게 나머지 광고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주정 선교장아 비전센터 건축원금 SS 또 목장원금 드립니다. 은혜 50년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 기념예배 감사, 5월달 지켜주시고 가정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녀 군생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눈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일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사오니 늘 감사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도 헐벗고 주린 영혼들 만나주시고 상처 입고 병든 영혼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금천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천구청장 이성우 청장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다음 세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도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50주년 기념예배 은혜 50년 더 은혜 5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학계서인데 아마 학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학계는 사람 이름이고 선지자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가이예요. 하가이. 이 하가이가 하그라는 단어에서 남았는데 하그의 뜻이 뭐냐면 축제예요. 축제. 학계서는 축제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가 586년이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여러분 배울 텐데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세상에 남쪽 유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에스라 5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찬송을 불렀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감격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방해가 있어가지고 16년 동안 중지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죠. 근데 이 16년 동안 세계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빌로니아 다음에 세계를 체포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뭐예요? 바사, 페르시아예요. 성경은 세계 역사가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했던 왕 이름이 다리우스잖아요. 다리오 왕이 또 명령을 하는 건 뭐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름이 누구다? 학개. 학개가 바로 그 선지자예요. 학개가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에게 도전의 말씀, 설교하신 것이 학개 1장 2절입니다. 2장입니다. 설교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다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을까요? 네, 믿음대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느냐? 오늘 4절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거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하나가 반복되는데 뭐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아,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서 굳세다라는 것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용기를 내라. 학개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용기를 내로, 그리고 강하고 힘을 내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용기를 지금 못 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얘기는 그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전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66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주 큰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데 일꾼만, 동원된 일꾼만 15만 3,600명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이요 다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그렇게 지어졌고요. 여기 사진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안이 다 금이었어요. 금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66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기성세대들은 양해차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는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첫 성전을 보았어요.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12절 마지막 분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 사람은 누굴까?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감격이 됐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거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발견한 거,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죠?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 세대 차이가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이 교회 부임했을 때는 정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습니다. 50년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부임하던 날 인사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우리 재원이 앞도 못 보고 엄마 치마 자랑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저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역자들 저기 제가 보이고 제 왼쪽이죠. 오치영 목사님입니다. 저게 그 뒤에 강진환 선교사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축하한다고. 네. 그리고 잘렸네. 오치영 목사님 옆에 고신남 선교사도 있어요. 같이 우리 목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그런 20년 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 꼰대가 됐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으네. 제가 꼰대가 됐어요. 꼰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라떼 얘기하고 명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늘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도 꼰대 될 날이 곧 옵니다.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도 꼰대들이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교회를 보는 시간이 달랐어요. 성전을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났었어요. 12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성세대의 소리와 젊은 세대의 소리가 분간이 안 됐어요.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돼. 하나님의 손을 치워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유다민족이 수치와 군력을 벗어버리고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굳세게 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사실은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영광은 정말 큰 영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15번 학교에서 15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표시를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만군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에요. 군대라는 말입니다. 선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보잘것 없는 성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잘것 없는 이 성전에 임합니까? 건물에 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큰 위로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도 문일구중학교 가서 설교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와서요. 세상에 한 반에 한두 명 손 들어요. 또 라떼 얘기해야 되는데 라떼는 한 반에 몇 명? 20명, 30명. 20%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3%에 3%. 최근에도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지난 7년 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종교를 버린 사람이 10%가 되는 특별히 개신교는 17%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젊은이들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저의 잘못이에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분들 비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교회의 영광을 사수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망을 정복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3% 작죠? 100명 중에 3명. 과거에는 20명도 안 했는데 20%였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바닷물은 맛이 달아요, 써요, 짜요? 짜요. 왜 짜요? 바닷물에 뭐가 있다? 소금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있어? 3%에서 3%. 저는 여러분들이 3%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신일교회가 3%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은 썩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까? 여러분,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학께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시켰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경험합니다. 저는 50주년 영상을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봤어요. 그죠? 저는 시연을 봤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갱년기여서 눈물 흘린 거죠? 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50년사 한번 이렇게 50년사 제가 50년사 70년사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잘 맞는 50년사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꼭 정독해 보세요. 우리 지민이 지은이가 아빠 나 50년사 읽고 눈물이 났어요. 아, 제가 참 우리 자녀들 잘 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편집위원들 너무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이미 하늘 날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석근 장로님 유득한 장로님 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제 20년의 목회의 결론, 목회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정말 감사. 신일교 50년 동안 한 번도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회가 하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입니다. 교역자들이 하나입니다. 유튜브 보셨죠?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런 유튜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50년, 여러분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왜 희년이냐? 희한한 연입니까? 아니죠. 이 희년은 뭐냐면 기쁨의 연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핵심이 회복이에요. 회복. 무엇의 회복이냐 여러분? 희년은 속죄의 회복이에요. 속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 주셨습니다. 50년 맞이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있잖아요. 끊지 못하는 것들 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청산하세요. 청산하십시오. 마음의 섭섭한 거 다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년은 양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매였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희년은 자유의 해입니다. 노예들을 막 풀어줘요. 네.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 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들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소망의 해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신일교회 소망이 있어요. 금천구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일교회 은혜 50년, 더 은혜 50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0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콘센트교회, 그리고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마음이 상한 것도 많았고 아버지 상처도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신일교회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은혜 5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일교회 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건희 목사님과 또 모든 당회원들 그리고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참 놀라운 감사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더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주변만 아니고 한국교회 우리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신일교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 금천구에 주님의 몸된 교회 신일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하심을 찬양합니다. 더욱 강력한 복음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를 키우는 교회로서 전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니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이권희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금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교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일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긴 세월 동안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헌신된 분들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시대와 상황인데도 신일교회가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후에 50년 지금과 같은 한결같은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도록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일교회 설립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온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일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삶의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상처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셔서 지난날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고 다시 달려갈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은혜의 50년을 맞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그리고 꿈꾸고 도전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봄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신일교회와 CBS가 합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은혜의 50년을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은혜의 50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천구청장 유성훈입니다. 신일교회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상으로 남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힘써주시는 신일교회 이건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일교회의 2021년도 표 은혜의 50년, 더 은혜의 50년처럼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신일교회 50주년을 맞이하여 케이크 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교회는 1971년 2월 14일 고 이석근 장로님 사가에서 24명의 성도님이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네, 구천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경 봉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10대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으로 성경 이어쓰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장년 484명, 청년 102명, 다음 세대 60명, 총 646명의 성도님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양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 네. 이어서 50주년을 맞이하여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대 담임 목사님, 고 전우덕 원로 목사님의 사모 되시는 김우영 사모님께 공로패를, 1971년 2월 14일에 함께 설립했던 성도님 중 현재 직분자이신 유필상 장로님, 정재일 장로님, 김옥주 권사님, 석순례 권사님께 공로패를, 신일교회를 성립한 고 이석근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이화정 권사님께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2부 예배에는 대표로 유필상 장로님, 석순례 권사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헌신하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공을 기리고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2011년 5월 30일 신일교회 담임 목사 이권희.
공로패 주님의 몸된 신일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헌신하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공을 기리고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국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2021년 5월 30일 신일교회 담임 목사 이권희. 네, 저희는 50주년 이 예배를 뭐 외부 인사들 이렇게 초빙하지 않고 저희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보이지 않게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원래 축제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함을 죄송도 생각하고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가 만나서 같이 함께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직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월국교 전달 되기를 소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한 종들 기억하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천구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동케 하심이 구원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충성하기를 헌신하는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금천구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